곧 다가오는 10월 3일은요, 한민족의 생일인 개천절입니다. 개천절은 거발한 한운께서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정신으로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세우신 날이기도 하고요. 또 5000년 전 단군 왕건께서 홍익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한민족의 건국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 안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계시기에 그 깨달은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하나 되어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회복하고 본성을 밝힌 홍익 인간의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후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. 개천은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개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개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몸의 개천입니다. 조상님으로부터 또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,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몸의 개천입니다. 물려받은 이 몸을 스스로 단련하고 또 수행을 통하여 그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여 깨달음의 인자를 깨우는 것이 진정한 첫 번째 개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개천은요, 홍익의 정신으로 현재의 삶을 정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삶의 목적을 수행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자아 실현이 되고요. 마침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, 인간 완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밝고 그리고 환하게 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세 번째 개천은요, 마침내 천화하는 것입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 영혼의 기쁨과 그리고 홍익하는 감사함을 누리고 펼치는 그 천선의 삶을 살다가 본래의 자리, 다시 말해서 근본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개천입니다. 몸을 받고 태어나 첫 번째 개천을 하고요. 그리고 홍익의 삶을 실천하는 두 번째 개천, 그리고 마지막 근본의 자리, 내가 왔었던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세 번째 개천입니다. 이 법칙과 질서를 우리 선조님들은요, 선도 문화와 또 선도 수행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주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.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개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영원히 기뻐하고 그리고 홍익을 실천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개천될 수 있도록 무한한 기운을 또 사랑을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양심이 밝은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다시 한번 개천절을 축하드리고 모두 함께 이화 세계를 이루어가는 천선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